참 아름다운 4월입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4월. 4월이 되면 사람들은 제마다 참 봄날을 노래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곤 합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저는 참 아픔의 눈물을 짓곤 합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이 4월이었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신세를 지어보신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병원에 한 달간 계시다가 5월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선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말씀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다. 19년 전의 일입니다. 목사가 무슨 그리 특별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에서 농부의 아내로 평생 사셨던 어머니 평안한 모습으로 잘 모시고 나머지 인생에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랬던 그 순수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5월에 돌아가시고 공부하던 유학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곤 했지만 아무도 없는 순간 어머니 없는 세상 앞에서 늘 속 깊은 눈물을 쏟곤 했습니다. 주님께 그때 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뜻밖의 어머니를 데려가셔야 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침묵하셨고 세상이 저에게는 참 야속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세상은 저에게는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게도 제게는 야속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이런 아픔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빠나 서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아마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오빠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된 순간 한 오빠가 죽는 것은 모든 가정의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누이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평소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두 누이의 신앙이 어떤지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평소 때 이 정도로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 모습은 즉시 가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게 간곡한 부탁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 우리나 예수님에게나 인생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라고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마다 다가오는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무덤 앞에 와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우는 소리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세 번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죽음에 영혼의 질병을 안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이 여기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본래 인간의 존재가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결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모습, 결국에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이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나사로를 심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예수님 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한 형제, 사랑했던 한 형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때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잠 못 이루고 베개잎을 눈물로 적실 때도 우리 예수님 그 순간 함께 하시며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제가 가장 큰 아픔을 느꼈던 것이 우리 교회 요한이가 18살에 뜻밖의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던 부모님, 신방 가서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앉아서 한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 앞에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위안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2시간을 앉아있다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한 목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한마디 하지 못하는 목사를 보고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야 제가 알게 듣게 되었어요. 한마디 말 못하고 눈물만 쏟고 있는 그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도 위안을 받으셨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고마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쏟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짧고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다시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에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리다의 머리가 이 순간 아주 복잡해졌을 겁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마르다. 예수님을 배려한 생각도 들었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실책하기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될 텐데, 예수님 이곳까지 이렇게라도 오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마르다의 심정,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세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이성과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 가치관에, 내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없기에 그것을 깨고 믿으라고 주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소 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평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죽을 나사로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을 옮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베 오른편에 내려라. 오른편에 내려야 될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기를 몰고 오실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업으로 세우리라. 세상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맞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밀어야 될, 열어야 될 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불신의 돌을 옮겨야 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내 확신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까지의 전통대로, 이제까지의 규율대로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에 우리의 한계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실 때가 되었죠.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가 확신에 차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인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생명의 빛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의 태양이 그대로 머물고 홍해를 향해서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는 멈췄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라 되라 하신 말씀에 물은 즉각적으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살아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기적이겠죠.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마지막 기적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다시 살아난 나사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다 육천의 이 땅을 떠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음 앞에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생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을 두고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체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다 육신이 땅을 떠날 때, 잠자는 육신으로 끝이 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있지만 우리 썩은 육체도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지지만 그날은 육신도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싹 트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싹 터서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깰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우리의 육신 다 흙으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체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는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직분이 무엇인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삶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그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기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바꿔놓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오는 하늘의 평강, 감격, 만족, 그 기쁨이 그때 생겨 넘쳐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는 헌신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의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렸던 본 회퍼 목사 1945년도 4월 8일에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 회퍼 목사에게 같이 갇혀있던 영국 장교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를 향해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본 회퍼가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늘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일찍 어머니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서 주님 품 안에 옮겨진 것을, 더 나은 천국에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혼 공은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자주 용인 고운 묘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한 분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 깊숙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있는 자를 어찌하여 땅 아래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는 땅 아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부모님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십자가를 넘어서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명을 얻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결단코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해 그의 인생을 불태웠을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십자가 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을 믿었기에 이 땅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주님 앞에서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모했던 그 주님, 지금까지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았던 주님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삶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 있던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요. 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외쳐야 될 복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외쳐야 될 복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매일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의식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신앙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를 향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즐겁도다 이날 세세 할 말,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해 나가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나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을 만발하고 일기울고서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신 주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신 주의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뜰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부활을 노래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간증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위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위해 놀라운 사랑을 내시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오실 그 우리 하나님 사람 지금도 이 부활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세워줄 수 있도록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그 사랑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부활을 말하고 지금도 생명도 이 부활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매일 부활의 산 소망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진정한 감격과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삶 생명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호흡이 닿고 의식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오니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저 중국에 죽어있는 13억의 인구들에게도 선포되게 하시고 일본 전역에 선포되게 하시며 죽어있는 저 유럽 교회들 남미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남미와 북미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워싱턴을 넘어서 이 지역뿐 아니라 로컬과 글로벌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숨기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교회 글로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넘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를 향해서 날마다 부활 생명 부활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부활의 복음 우리의 가정 지역 세계 열방까지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